저 아까 이것 때문에 브라에 쓰야지 싹 틀 뻔했답니다. 제가 비싼 옷을 많이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버려요. 100리팅 갑니다.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연애할 때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나랑 계속 같이 놀아야 돼. 안녕하세요, 쭈잉이디 지유입니다. 오늘 겟레디 영상 조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겟레디가 맞긴 하지. 사실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는 거거든요. 촬영할 때 메이크업을 꽤나 밖에 나갈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걸 그냥 메이크업을 하기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쭈잉이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선크림부터 바를 건데 요거 요즘 아주 괜찮아요. 토리든 선크림입니다. 이게 완전 워터 제형이어가지고 화장 전에 바르기 짱짱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촬영 장소를 거실로 바꿨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진짜 적나라하게 잘 나와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찍던 구도는 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더 뭔가 뽀샤시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진짜 약간 날것의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기 때문에 먼지의 구역인 거죠. 제가 먼지의 구역을 침범한 거지. 그리고 오늘 쿠션은 이거 써줄게요. 이거 웨메에서 나왔던 워터벨벳 파데 있잖아요. 제가 짱짱짱 좋아했던 거. 그거 쿠션으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말해보해. 솔직히 웨메는 이미 파데 그리고 쿠션 맛집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 그리고 쭈링이들 오늘 그냥 제 수다만 떨기에는 솔직히 분량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 정말 우리 먼지 케어하는 거 말고는 집에서 하는 게 정말 없어요. 우리 쭈링이들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등장해버리셨다. 방에 있더니 왜 나온 거예요, 선생님? 아이엠 무서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겟레디 너무 지루할까봐 우리 쭈링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니 무무를 조금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3CE 화이트 컨실러인데 요즘에 약간 볼륨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저 여러분. 뭔가 볼이 빵빵했으면 좋겠고 뭔가 앞볼이 좀 튀어나온 사람 같았으면 좋겠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싸리 그냥 밝은 컨실러가 아니라 화이트 컨실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조금씩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대답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문. 언니 남자친구분이랑 서로 팔로잉 끊으셨던데 이별하셨나요? 저 이거 보내준 쭈링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까 이것 때문에 브라의 씨앗이 싹 트일 뻔했답니다. 아니 제가 바로 남자친구한테 뭐야 너 나 팔로 끊었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그런 적 없다고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너가 팔로 끊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네가 끊었으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빨리 지금 당장 인증하라면서 서로 또 봤는데 팔로 아주 서로 잘 유지 중이었습니다. 이거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파우더 처리 이걸로 해줄게요. 요즘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언니? 근데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예전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보는데 저는 요즘에 펜트하우스에 꽂혔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그 7인의 복수인가? 7인의 사건인가? 펜트하우스 작가분이 쓰신 그런 드라마인데 그거를 요즘 제가 살짝 약간 찍먹 수준으로 찍어 먹다가 그 옛날에 펜트하우스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자극적이고 더 뭔가 엄청 그 끌어오르는 그런 복수의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요즘 다시 펜트하우스를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꿀잼이. 아직까지 안 본 쭈잉이도 있으면은 무조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언니의 애착 아이템이 있나요? 애착 아이템. 근데 제가 뭔가 물건에 과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쭈잉이들. 제가 비싼 옷을 많이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옷을 한 철 입으면은 거기서 한 50%는 다 버려요. 그래서 막 명품 이런 거는 최대한 안 사고 정말 좀 저렴한 옷 위주로 되게 많이 사기도 하고 특히 집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맥시멀리스트 분들? 물건을 버리는 게 되게 아깝고 뭔가 언젠가는 쓸 것 같고 너무 좀 소중한 그런 마음에 물건을 잘 못 버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쿨하게 버립니다.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향수였던 것 같아요. 그 로라메르시의 엠버 바닐라 향수. 솔직히 그 향수는 제가 몇 통째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이게 애착하는 건가요, 여러분? 턱쉐딩도 빠르게 조금만. 지금 진짜 톡라인이 아주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진짜 완전 두툼했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제가 홈케어도 열심히 했고 괄사도 평소에 열심히 하는 편이고 하지만 요즘에 얼굴형이 상당히 만족스럽단 말이죠. 분명 우리 쭈니들 그래서 얼굴형 관리 어떻게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놨죠. 영상 파도타기. 여러분 파도타기라는 말 알아요? 충격. 뭔가 그렇게 타고 가서 막 인스타 요즘에 누구 보면 또 추천해서 누구 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옛날에 파도타기라고 했거든요. 제발 파도타기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요거 쓸 겁니다. 삐아스. 오늘 약간 그윽한 살짝 모브 느낌 좀 나는 그런 메이크업이 하고 싶거든요. 약간 요거 베이스로 바르면서 가을 겨울에 촉촉 쿠션 추천 부탁드려요. 봄 여름 때 쓰던 거 쓰니까 다 뜬다. 눈물 관광 도와주세요. 저 요즘에 하나 촉촉 쿠션 좀 잘 쓰는 거 있어요. 새롭게. 그 넘버즈인의 3번 도자기결 쿠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약간 자연스러운데 촉촉하면서 그래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는 되는? 그리고 발림성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는? 그런 쿠션 원하시는 분들 짱짱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건 파넬 쿠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쿠션 추천하면서 파넬 쿠션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촉촉하고 좀 자극 없는? 엄청 예민한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파넬 쿠션도 추천드려요. 이거 베이스 컬러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질문도 읽어볼게요. 언니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손민수하고 싶어요. 렌즈 추천 플리즈. 일단 오늘 렌즈는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사실 영상에서 예쁘게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처음 껴보는 렌즈긴 한데 근데 이게 구매처도 좀 까다롭고 완전 대기업 렌즈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추천을 해드리기 그렇지만 오늘 렌즈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렌즈 택이 왔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오렌즈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많이 꼈었는데 오렌즈 리얼링이랑 글로이 내추럴 원데이 이것도 엄청 잘 꼈었고 더블 틴트 라인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냥 얼택인 건지 렌즈 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쁜 렌즈 좀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앞에 살짝 여기 눈 앞머리 이렇게 바를게요. 나 오늘 너무 대충하나? 메이크업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거 핑크 컬러는 눈 떴을 때 이 아래까지 바르면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이 위에 살짝만 찍을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팬미팅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딱 말만 들었을 때 파워 앰프피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주변의 유튜브 언니들도 보면은 내향형 언니들도 상당히 팬미팅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막 그렇게 막 무서워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라방 전에도 청심환을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막 거창하게 막 몇십 명 데려와가지고 팬미팅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쭈댕이들. 깜짝 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한 4-5명?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하고 화장품 쇼핑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쏘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쭈댕이들이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저희 회사에 적극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음!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 살을 못 빼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하나 드릴 꿀팁은 있어요. 먹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저희가 탄수화물인 밥도 있을 거고 뭐 라면이면 면도 있을 거고 뭐 국수도 있을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탄수화물을 제일 늦게 먹는 거예요. 그게 혈당 스파이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식사에 뭐 브로콜리 있고 고기 있고 뭐 라면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브로콜리 먼저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뭐 야채를 또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이죠. 근데 이거 사실 말만 들으면 쉽잖아요. 난 당장 빨리 밥을 입에 집어넣고 싶은데 이 고기를 다 먹고 넣어야 돼. 약간 이런 게 물론 굶는 다이어트보다 훨씬 편하죠. 근데 정말 난이도 최하까지는 아니었다. 나도 너무 놀부심뽕가요, 여러분? 몸무게는 많이 안 줄었거든요.
근데 눈바디는 조금 바뀌었어. 더 열심히 살을 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언니 먼지 근황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 먼지 그 입양했다는 그 영상이 그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어요. 아니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정말 먼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먼지 예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먼지는 정말 귀엽고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촬영을 한다고 놀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떡세신을 했습니다. 오늘자 몸무게로 2.3kg 정도 됐습니다. 얘가 이제 약간 밥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더니 지금 또 몸무게가 늘어나는 이 수치가 조금 더뎌가지고 먼지가 원래 900g인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재본 결과 0.3kg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완전 폭풍 성장. 마스카라는 에뛰드 거 이거 써줄게요, 여러분. 컬을 잘 잡아줘서 제가 되게 자주 써요. 요즘 속눈썹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뭐야? 펌! 펌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펌을 해야 되는 그 시기 중간에 속눈썹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세상에. 그럼 차라리 진짜 뷰러를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속눈썹까지 너무 잘 보이네. 그쵸, 여러분? 봐봐요, 봐봐. 여러분, 그리고 저도 고민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고민 상담 들어주세요. 지금 이 카메라 어때요? 이 카메라가 여러분 지금 아이폰 카메라랍니다. 제가 원래 뭘 쓰냐면은 소니 H&M4 그거를 써요. 그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화질이 진짜 좋긴 한데 뭔가 이런 핸드폰 카메라만의 그런 내추럴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카메라가 더 나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거 펜슬 약간 애쉬 컬러거든요. 이거 제가 이것저것 골라도 골라오는데 요런 컬러예요. 이걸로 살짝만 조금 더 또렷하게 해보면서 질문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여기 마침 아이라인 그리기 어려워요 언니 라는 게 있어. 아이라인을 좀 디테일하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섀도우로만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또렷해요. 왜냐면 섀도우 발색력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또렷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붓펜 라인 조금 그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속눈썹을 먼저 뒤집어 깐 다음에 여기를 채워주는데 다 막 일자로 그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어디다가 칠하는 거냐면 여기 이 하얀 점막에 칠하는 게 아니라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칠할 때 이렇게 세우면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눕히면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찍어요. 지금 찍혔죠? 그러면 또 옆에 눕혀서 또 찍어. 그럼 또 옆에를 찍어. 그러니까 약간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완전 멀리서 보면 그냥 선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점막 그리기 끝! 너무 쉽죠?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찍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만 찍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 밑을 찍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눈이 더 작아 보여요. 이제 이 속눈썹 위에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눈이 뒤로 더 퍼진 느낌이 나요. 이제 붓을 세우는 거예요. 날렵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 끝부분을 살짝 이 라인에 맞춰서 빼주면 끝. 어려웠어요, 여러분? 엄청 쉬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너무 똑딴 이런 붓펜 부담스러워 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를 하나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라인 대용으로 쓴 요거 있죠? 요거를 묻혀요. 그려놓은 라인 그대로 위에다가 그냥 살짝 덮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머리를 살짝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눈꼬리가 완전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앞트임 라인도 그려줄 수 있어요. 앞트임 라인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V자 아니에요, 여러분? C자 모양으로 눈 밑에 글리터를 이제서야 바를 건데 요즘에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데이지크 건데 스칼렛 주얼 리퀴드 글리터 문스톤 7호 문스톤이요. 이거를 너무 코랄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이트톤이 적당히 섞여 있는데 거기에 살짝 그린 펄이 또 있거든요?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눈 앞을 살짝 너무 예뻐서 여러분 이걸 깔아주고 싶어서 일부러 글리터를 안 썼습니다. 팔레트에 있는 거. 그
그리고 여러분 립을 먼저 바를까요? 저 아까부터 지금 눈이 거의 다 완성됐는데 립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약간 핑크빛이 살짝 도는 메이크업이어서 립라인은 이거 노베브 리펜슬 3호 블러 핑크로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립라인을 형광빛이 좀 탁 돌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그리면서 살짝 하나 더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분이랑 장거리 연애하신 적은 없으세요? 5년 만났는데 장거리 때문에 이별할 것 같아요. 만난 중간에 장거리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장거리가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띠링이 저 장거리 연애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절대 장거리 연애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연애할 때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24시간 같이 놀아야 돼.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나랑 계속 같이 놀아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한테 말을 썩 많이 걸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요. 같이 있는 건 좋지만 나를 막 엄청 귀찮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살짝 있어요. 마음이 아프네. 근데 5년 연애했으면 조금 더 지켜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딱 5년 만난 친구다. 5년 만난 친구 중에 장거리를 상당히 오래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만나더라고. 이게 사람이 고생을 같이 하면 이게 정이 더 들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되게 공감하는 편인데 이거 일단은 바닐라코 시어벨벳 베일 틴트 PP01번 일단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어쨌든 고생을 하면은 정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유독 더 돈독해진 게 그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물론 그 안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나온 후에 고생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생을 같이 이겨내니까 더 돈독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장거리 연애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될까? 진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싶지만 진짜 극복을 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돈독한 관계가 된다는 거지. 특히 5년 사귀었으면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이별을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거 바를게요. 이거 진짜 짱짱 예뻐요, 여러분. 글로시 립인데 완전 요런 모브 컬러. 어머 세상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그죠? 이걸 바르고 싶어서 사실 오늘 요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안쪽에 예뻐 예뻐. 이거 케이스도 진짜 잘 뽑혔고 요즘 제 최애 립이에요. 저 글로시 립 진짜 싫어하는데 미친 컬러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거 심지어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바르면 입술이 살짝 화해지면서 도톰해지는데 그게 또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요즘 상당히 빠져있는 립입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이렇게 조합으로 바를게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볼 완전 이렇게 빡 하는 거에 완전 맛들렸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 그 딱 흰기 많이 돌아가지고 볼 자체를 밝혀줘가지고 볼륨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이것만 깔았을 때 너무 흐해 보이면 이 모브 컬러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 3C 시티 모브 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앞볼을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색감이 있으면은 내 피부톤보다 명도가 낮을 경우에 얼굴이 살짝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위치에 따라서 얼굴형이 되게 달라 보이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밝은 블러셔를 바르면 앞볼이 오히려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밝아져 보인다. 근데 사실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 정도로 밝은 컬러감만 얹기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티 모브 이 친구를 쓸게요. 요즘에 제가 여기가 좀 꺼진 느낌이어서 이쪽은 최대한 안 건드리고 눈밑 위주로 발라볼까 봐요. 조금만.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터 바르면서 마지막 질문 읽어볼게요. 언니 코끼임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끼임 화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각질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애초에 모공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이 파데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때 모공 커버를 못 해주면은 끼임이 굉장히 잘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첫 번째로는 코 주변 각질 제거를 상당히 신경 써줘서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평소에 롤링을 열심히 하든 각질 제거를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 모공이 애초에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프라이머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머 사용을 했는데도 나는
피부 끼임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데 종류를 너무 글로시하고 묽은 제품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촉촉하고 묽은 제품들은 상당히 피부에 잘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얇고 부드럽게 잘 발린다는 특징이 있긴 한데 모공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이 모공이 그냥 일자로 있다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묽은 제형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이 모공 자국이 다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랑 경계가 더 심해져서 그 끼임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매트한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 함량이 좀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 모공을 잘 메꿔주다 보니까 평평해지고 경계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끼임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짠!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오늘 영상이 길었죠?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항상 분량 걱정이 되는 저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끝까지 한 번도 스킵 안 하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정말 쭈리기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너무 사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구독자 수가 조금 그래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사실 한 12만 명? 상당히 새로운 쭈리기들이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유입된 쭈리기들. 저한테 혹시 빠지셨나요? 그래서 새로운 쭈닝이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아직 구독하지 않은 쭈닝이가 있다면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또 촬영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쭈닝이들.